예, 다음 뉴스입니다. 잘못된 제품 홍보로 회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회사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계약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매각 상태인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매각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계약 이행에 나서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홍 회장 측이 돌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자본시장에 공개된 기업의 이런 돌연한 변심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매각에 나섰던 홍원식 회장이 오늘 매수인 한앤컴퍼니가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홍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지분 53.07%를 3,100억 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울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고 한앤컴퍼니는 이행 지연과 무리한 요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이 안 팔겠다고 한 겁니다. 한앤컴퍼니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홍 회장이 주장하는 입장 번복이나 불평등 계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한앤컴퍼니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남양유업 주식 매각을 금지시켰습니다. 홍 회장 측은 일방적인 가처분 신청이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 남양유업 노조는 오너의 행동이 구성원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제 걱정이 많고요.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